인류의 기원은 호모 사피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흑인으로 진화했죠. 아프리카 흑인은 세계 각곳으로 이주했고 몇 번의 진화를 거쳐 지금의 인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류는 크게 세 가지 피부색으로 나눠집니다. 황색, 흑색, 백색인데 황인, 흑인, 백인으로 불리죠. 태초의 인류가 흑인이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피부색이 나뉘게 된 것일까요? 피부색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멜라닌입니다.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을 만들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죠. 멜라닌은 피부를 까맣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 것이죠. 처음 인류가 탄생했던 아프리카는 햇빛이 강하게 오랫동안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살면 태양빛, 즉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점점 까맣게 되고 결국에는 흑인이 됐던 것이죠.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로 올라갈수록 태양열을 더 약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 나눠지죠. 아프리카에서 살 땐 멜라닌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줬지만 북반구로 올라갈수록 멜라닌 덕분에 죽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죠. 수많은 영양소 중 비타민 D는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멜라닌이 많이 있는 피부에는 자외선이 흡수되기 힘들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없으면 뼈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구루병,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암의 발병 확률도 증가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흑인은 북반구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를 제외하곤 말이죠. 돌연변이로 태어난 피부가 하얀 사람은 북반구에서 살기 유리했습니다. 멜라닌이 흑인보다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생존 확률이 높았던 백인은 자손을 번창할 확률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백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북극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작물이 자라나기 힘들죠. 그래서 생선이나 육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생선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외선을 흡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71%는 바다입니다. 즉, 에스키모인이 아니어도 생선을 먹었을 거란 이야기죠. 생선을 먹었다는 것은 비타민 D를 먹었다는 것이고 멜라닌이 많은 까만 피부여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학설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부의 색이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농경의 시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물을 기르고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죠. 길러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냥을 나갈 이유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먹는 영양소가 달라졌습니다. 생선을 먹지 않으니 비타민 D도 먹지 않게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으면 멜라닌이 많은 까만 피부는 자외선을 통해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살아남기 힘들었고 처음에는 소수였던 돌연변이 백인이 점차 많아지게 된 것이죠. 농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에서 11,0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백인 유전자가 나타난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황인도 백인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른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황인은 백인보다 아래쪽에, 흑인보다 위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백인보다 햇빛을 더 받고 흑인보단 덜 받는 것이죠. 온대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 백인일 때보다 황인일 때 생존 확률이 높았고 자손을 번창할 확률도 더 높았던 것이죠. 피부의 색이 다른 것은 자연 선택입니다. 그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색이 선택된 것이죠.